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3년 개면년 6월달 우리 개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띠 여러분들 5월달 넘기시기가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많아요. 일적으로도 힘들고 사람으로도 좀 부딪히고 내 몸수로도 좀 힘들고 또 매사 일 처리하면서도 쉽게 쉽게 풀어나가기보다는 조금 힘들게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6월달 기운에서도 6월달 초순에는 내가 조금 힘들게 넘어가고 조금 일이 더딘 것 같아도 6월달 중순 하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내가 일적으로 금전적으로도 풀어지는 운세고 또 일적으로도 그렇고 몸수도 가벼워지는 운세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힘내서 움직이시고 너무 급한 걸음 안 걸으셨으면 좋겠고 매사를 한 번, 두번잘 생각해서 움직이셔야지 내가 급한 맘 먹고 내가 욕심부리고 움직이거나 빨리 해결하려고 급하게 움직이셨다가는 괜히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6월 달에도 될수 있으면 천천히 잘 살펴보시고 좌우 앞뒤 잘 둘러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올해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운이 높게 들어오면서 내 운에서 이루고 갈수 있고 금전수 운에서도 풀어지는 운세도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운이 높게 들면서 내가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면서도 가끔 가다가 탁탁 걸릴 수 있고 한 코에 걸리면은 일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사를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0살 갑술생분들. 30살 갑술생분들이 6월달 기운에서는 그래도 일적으로 풀어지는 운세고 금전수 운에서도 높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좋은 일 있겠고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도 운세에서는 풀어지라는 운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이나 먼걸또 움직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움직임 수 있고 여행을 가도 갈 수가 있고 또 공부하러 움직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30살 갑술생 분들이 6월달 기운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또 자손이 생길 수 있는 식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높이 들어와 있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새로운 인연 만나서 좋은 만남 가질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래서 6월 달에 요 초순만 지나고 중순 하순부터는 내가 일적으로도 풀어지고 영업 사업을 하면서도 일적으로 금전운도 높이 들어와 있고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힘든 일도 조금 바람이 자는 수에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힘내서 움직이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42살 임술생 분들. 42살 임술생 분들이 매사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도 맨날 제자리인 것 같고 조금 답답해서 움직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 내가 결혼이라도 해야 되고 뭐든지 이루려고 해도 요 지금 42살 요 시기에 내가 이루는 것도 없고 해는 것도 없고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 수에는 내가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두 가지 해결하다 보면은 금전수로도 내가 금전을 쥐고 갈수 있는 운세고 또 직장에서도 내가 좋은 일이 있고 또 6월 달 기운에는 내가 뭐든지 이루고 갈수 있는 운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업 사업 하시는 분들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귀인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선후배 간에 또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내가 인연을 만나서 좋은 인맥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42살 혼자 계신 분들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고 인생에 지금 늦었다 생각할 때 지금 시작하면 지금 42살이 한참 시작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조바심 갖고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동서남북 쳐다보고 친구들 뭐 주위 사람들 쳐다보면서 내가 가슴 답답해하고 한숨 짓는 사람들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금전수 운에서도 들어와 있고 명예운도 들어와 있고 또 인연의 운이라든가 귀인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살 임술생 분들이 급하게 내가 뭐 욕심을 부려서 금전을 투자한다든지 벌어보려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했다가 내가 조금 힘들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사에 좀 답답하고 또 힘들다고 급한 걸음 걸으려고 일확천금 드리는 거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4살 경술생 분들. 54살 경술생 분들이 대체적으로 운이 높게 들어와 있어요. 내가 이루고 갈수 있는 운도 들어 있고 금전으로도 내가 벌고 갈수 있는 이런 운도 굉장히 높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수부터 내가 그전에는 돈을 벌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게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좀 답답하셨던 분들 요 54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대운이 역할을 하시면서 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전수 그전에는 나갔던 금전이 지금 벌어서 내가 이렇게 쌓이는 금전이고 내가 모을 수 있는
있는 금전이고, 금전수로도 내가 벌고 갈 수 있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아, 6월 달에 근데 몸조심은 조금 하셔야 되겠어요. 내 몸이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 조금 힘들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념하셔야 되고, 또 마음적으로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빨리 기분전환을 하든가 내가 다른 일을 찾든가 내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마음을 빨리 바꿔서 밝게 움직이셔야지 마음의 병이 내 몸을 같이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컨트롤 잘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은 높게 들어오고 또 주위에 사람 속에서도 귀인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밟아서 내가 새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같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달이에요. 그러니까 몸조심 마음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6살 무술생분들 66살 무술생분들이 변화, 변동, 움직임수가 찾아와요. 그래서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문서의 변화라든지 또 문서 갖고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문서를 사고 팔고 할 때 요 계약권이라든지 주위에 잘 살펴보시고 내가 빨리 팔아야 되든가 아니면 물건을 잡아야 되든가 할 때 조금 쉽게 쉽게 움직이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변화, 변동수 운은 들어와도 괜히 내가 문서를 잡고 바람이 일어날 수 있고 문서 때문에 내가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66살 무술생분들은 문서의 변화, 이동수, 변화수, 움직임수를 찾아와도 직장의 변화라든지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든지 문서를 놓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운세를 들어왔어도 매사를 조심하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괜히 문서바람 일어나고 새롭게 시작해갖고 괜히 한 코에 걸리면서 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고 금전으로도 조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셔야지 문서 이동이라든지 새롭게 시작이라든지 변화를 준다든지 움직임을 준다든지 이런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은 높게 들어왔어도 조금은 내가 답답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끈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처리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현명하게. 그리고 66살 무술생분들이 길조심 차조심도 나오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지 먼 길 해외라든지 움직이실 때 몸조심 하셔야 되고 건강관리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라든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몸조심 좀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8살 병술생분들 78살 병술생분들은 6월달 유운에 내 몸수로 조금 치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체크하시고 내 몸 체크 잘하시고 또 어디 먼 길 여행 같은 거 피해주시고 어디 또 원행길 같은 거 먼 길 같은 거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새롭게 시작을 안 하면은 그래도 6월달 유운에 무해무단하게 움직이실 수 있지만 내가 뭐 먼 길이라든지 어디 움직임이라든지 뭐 하시고 나면 내가 몸수가 조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금전수라든지 가정사라든지 자손이라든지 크게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술생분들 대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새로 시작하는 거, 어디 인사 다니는 거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띠 여러분들이 6월달 기운에 요 초순만 지나고 나면 하순부터는 내 운세도 높게 들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급한 걸음 안 걸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급하게 일처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욕심내는 일도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 때 더 현명하게 움직이셔야 회사를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내 운이 들어올 때는 열심히 움직이시면 그 운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6월달 기운에는 그래도 힘들기보다는 내 운세에서 높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초순 중순 지나면서부터 일이 풀어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운세고 금전수라든지 일적으로도 풀어지는 운이고 영업사업도 운전 열리는 운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개띠 여러분들 열심히 움직여주세요. 감사합니다.